큰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4년 2월 26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 38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2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되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아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에 동참하는 모든 참소망의 성도님들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6절의 말씀은 무리를 거르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보리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신 이후에 일어난 일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 오늘 본문 45절에 그리고라는 접속사 카이를 넣어 이두 이야기가 연결된 이야기임을 암시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벳세다로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여기서 재촉하사라는 단어는 시간이 촉박하다는 뉘앙스를 풍기지만 본문 어디를 봐도 그렇게 황급하게 기적의 현장을 떠나야 할 이유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촉하사라고 번역된 단어인 아나카세는 억지로 무엇을 하게 하다, 강요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곧 제자들은 그곳에 그 기적의 현장에 더 머물러 있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가족처럼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던 그 순간의 감동과 흥분을 누구라도 더 만끽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그 열광과 기쁨의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하게 하셨고 그들을 벳세다로 보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벳세다는 갈릴리 호수 동북쪽에 있던 어부들의 마을이었습니다. 그곳은 요한복음 1장 44절에 따르면 안드레와 빌립 그리고 베드로의 고향이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배에 태워 보내신 후 예수님은 그곳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다 헤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본문 4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삶의 소란스러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갈 때 우리는 가끔 일상을 떠나 잠시 침묵과 무위, 곧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의 시간을 갖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마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잠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히 자신을 살피고 기도하며 지내는 이러한 시간이 필요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러 날이 저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47절의 말씀입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그리고 그때 거슬러 부는 바람 때문에 제자들이 노를 젓느라 몹시 애쓰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늘 본문 48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짙게 드리운 어둠 속에서 온몸으로 바람과 파도에 저항하면서 키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썼을 겁에 질린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마치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의 큰 풍랑을 만났을 때의 모습과 유사해 보입니다. 또다시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말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다가가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을 본 것처럼 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49절, 50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들에겐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나다라는 단어는 나는 나다는 뜻인 에고 에이미를 축약하여 번역한 것으로 떨기나무 불꽃 속에서 모습을 드러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나다라고 대답하셨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표현으로 곧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신들과 함께 계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두려움은 때때로 사람들을 기억상실증에 걸리게 만듭니다. 마가는 이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52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들은 불과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하셨던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믿음이 필요한 그때 예수님을 또다시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는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싶습니다.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아주 작은 타격에도 큰 비명을 질러대곤 합니다. 삶이 힘겹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다들 별일 없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염려와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는 말이 무척이나 실감납니다. 질병, 실패, 가난, 관계의 어려움, 감당해야 할 생의 무게가 정말이지 만만치 않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의 아픔 또한 외면하기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우리를 거스르는 바람과 물살이 거셉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꾸만 혼돈에 빠지게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속절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다가와 안심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을 바라봐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모셔야 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중심에 모실 때 혼돈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태산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두려움이 없다 했던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이든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안에 거하며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입대어 살아가며 우리가 허망한 열정과 욕망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이웃들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이 가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함께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피할 바위가 되어 주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땅한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들의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유익을 구하며
언제든 마음 시린 이들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용기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발걸음이 또 우리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작은 평화와 생명이 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붙드심 속에 든든히 세워져감을 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말씀에 입대어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Jesus.